이것도 지금 조회수 24만 넘었네요. 너무 귀엽죠? 자세히 보시면 희쁨이랑 장작이 액자도 보입니다. 사진. 나 지금 봤네요. 세상에. 몰랐어. 나 방금 봤어. 자, 2022년 1월 8일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정말 격하게 아무 컨텐츠를 찍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생방송을 하던 와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2021년 최고의 썸네일을 뽑아보는 컨텐츠는 어떨까라고 얘기했다가 3초 만에 귀찮아서 하기가 싫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바람에 우리 장작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찍어달라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썸네일과 영상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아, 재밌는 거야. 뭔가 좀 2021년이라는 해가 제 채널에 가장 급성장을 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구독자 수는 많이 안 늘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평균 조회수나 뭐 영상의 퀄리티 그리고 썸네일 체계를 잡은 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익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름 뜻깊은 그런 해인 것 같은데 2022년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뜻깊었던 해를 기념하면서 2021년 최고 최고의 썸네일을 하나 뽑아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마지막으로 올렸던 2021년 마지막 썸네일이 바로 이 몬케이지 썸네일이네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착시 게임. 솔직히 썸네일만 가지고는 어그로를 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그렇고 썸네일을 제작할 때도 그렇고 딱히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노호 씨의 아이디어로 나온 썸네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러프가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보자마자 그냥 이거 하자고 했어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는 뭐 이거나 이런 거.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더 강했지만 그냥 이거 자체가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이 게임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게임이다라는 거를 어필하려면 좀 진중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썸네일이 나왔는데 거의 뭐 그냥 애니메이션 트레일러급으로 그림이 나왔죠. 멀리서 봐도 다른 그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도 이 썸네일이 좀 독보적으로 잘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막 어그로를 끌지 않아도 진짜 그냥 되게 아름다운 썸네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썸네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제 기본 조회수가 거의 다 10만이 넘네요. 옛날에는 막 조회수 한 3만만 넘어도 진짜 바랄 게 없겠다.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올리는 모든 영상, 막 진짜 폭망하거나 광고 영상 이런 거 빼고는 다 기본적으로 10만이 넘는 것 같아요. 장기 시리즈물도 좀 제외를 하자면. 이것도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가 이제 38만 회를 넘었군요. 12월 19일 날 올린 우리 트원 친구들과 함께한 합방. 이것도 참잘 나온 썸네일인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네 명이 모였고 우리 네 명이 다 뭔가 되게 특색이 넘치는 캐릭터들이잖아. 그래서 그냥 네 명이 모이면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트롤짓까지 가미를 한 아주 내용도 충실한 썸네일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컷 뒤에 검은색 줄이 이렇게 착착착착 돼 있어요. 이게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아주 순간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조회수가 좀 높은 썸네일들 위주로 볼게요. 이것도 있네. 이번에 최근에 찍은 12월 17일 날 출시되자마자 찍었던 프레디. 정말 개쓰레기 망작인 줄 모르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출시되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썸네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게임의 스크린샷이에요. 이거를 약간 변형한 겁니다. 눈 살짝 바꾸고 노이즈 끼게 하고 플레임을 추가로 그린 거예요. 구도에 맞춰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알잖아요. 이 스크린샷만 봤을 때 이게 무슨 장면인지를 몰랐어서 나는 이게 뭐 어떤 복도에서 무서운 애니마트로닉스가 나를 발견한 장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치카가 죽어가고 있는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 줄
줄도 모르고 저는 이런 썸네일로 잘 쓰고 있었다. 지금 뒤에서 치카 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 썸네일은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제가 누구보다 먼저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썸네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다들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썸네일입니다. 심지어 제작하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렸어요. 플레임만 그리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인게임 스샷을 따서 만든 썸네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원나잇 앳 플럼티, 이것도 인게임 스샷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왼쪽에 플레임 그리고 멀리 있는 배경을 살짝 블러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살짝 색 조정을 하긴 했어요. 저 지금 웃고 있는 괴물 뒤쪽이 살짝 밝아서 저 주변을 어둡게 해가지고 괴물이 조금 더 두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진짜 작년에 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당시에는 제가 크게 못 느끼는데 딱 뒤를 돌아보면은 그게 좀 와닿아요. 나 열심히 했구나. 이것도 되게 야심차게 찍은 고인물 초빙서. 지금 조회수가 37만 회네요. 되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썸네일 비화가 있는데 와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초안이거든요. 되게 별로야. 지금 보면은 되게 별로잖아. 그 당시에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가지고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도 그려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별로일 것 같아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제 여기서 살짝 보이죠? 여기에서 이 완성본의 그 틀이 살짝 보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냈다가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노오씨 아이디어예요. 이 V 하고 있는 거. 고인물의 여유로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고인물이 여유롭게 폭시를 맞고 있는 장면을 원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쩔쩔매서 아 그러면 안 된다 여유롭게 바꾸자 했더니 노오씨가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완성. 결과적으로 고인물 콘텐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프리니도 조회수를 아주 많이 챙겼더만 아 부러워 죽겠어. 우리 프린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회수 다 잘 나온 것들 거의 다 노오씨가 그렸네요. 라기보다 연말에 노오씨가 진짜 거의 죽음이었어요. 찜찜씨는 맡고 있는 일이 따로 있었고 썸네일을 거의 안 만드시고 노오씨 혼자 다 부담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썸네일러가 없으니까 노오씨가 진짜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조회수 24만 넘었네요. 이것도 노오씨가 그려주신 거 너무 귀엽죠? 저기 장작이랑 불똥이도 서랍에 저렇게 이스타에그처럼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자세히 보시면은 희쁨이랑 장작이 액자도 보입니다. 사진 나 지금 봤네요. 세상에 몰랐어. 나 방금 봤어. 그리고 정말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인스크립션. 아 이게 참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플레이를 해놓은 상태고 제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댓글만 봐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훈수 댓글이요. 특히 3편 내가 댓글을 원래 다 읽는데 인스크립션은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더라고. 훈수 댓글이 너무 많아서 원래 훈수 댓글 이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볼 수밖에 없었어. 그놈의 우로보로스 희생하지 말라고 자꾸 그거 왜 지우냐고 이러는데 알고 싶지 않았거든? 알려줬어. 썩을놈들. 참고로 이 썸네일은 시리즈물이잖아요. 인스크립션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게 1편으로 올라가고 이게 2편 썸네일로 올라갔었다가 이러면은 이제 3회차, 4회차 전부 다 엄청 다르게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맞추자 해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보스만 지금 바꾼 겁니다. 바뀌어서 아쉽다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썸네일도 쓸 겁니다. 이거 엔딩 때 쓰려고요. 엔딩 썸네일로 지금 정해놨고 오히려 시리즈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보기 편하지 않아요? 이게 시리즈물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 엔딩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봐주시면은 무사히 도달을 할 수 있겠죠. 조회수가 막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는 거는 아닌데 조회수 10만이 넘으면은 다음 편 찍겠습니다 이런 공약도 했고 일단 무엇보다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무조건 다음 편. 나 다른 유튜버들의 인스크립션 절대 안 볼 거다. 플레이님 것만 볼 거니까
반드시 찍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작품인 우리 하우스 오브 룰즈, 이게 왜 비운의 작품이냐면 저번에 이제 채용을 했다가 그만두신 썸네일러 분의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엄청 잘 그리셨죠. 딱 봐도 지금 뒤통수에서부터 그 태가 막 드러나는데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이것도 지금 조회수가 45만이 넘었네요. 와 근데 진짜 쭈꾸루는 이상하리만치 진짜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조회수가 잘 나온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독점작입니다. 독점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점작. 하우스 오브 룰즈 플레이 하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올리면은 음원이 다 저작권이 걸려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제작진분이랑 컨택을 했거든요. 이거 저작권이 걸려있다 했더니 그 제작진분이 음원을 다 이미 구매를 하셔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상태면은 그 저작권을 풀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수익 창출이 안 됐었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독점을 해버려서 조회수가 지금 폭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쭈꾸루가 내용도 엄청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저작권이 걸린 거를 원작자분이 해제시켜준 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고요. 와 지금 이렇게 쓱쓱 보는데 거의 다 10만이 넘어요. 9만, 12만, 10만, 8천, 17만, 19만. 지금 보니까 19만인 영상이 이거거든요. 이거 재밌게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원래 원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좀 플레임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나중에 바꾼 겁니다. 이거 훨씬 순화시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초안이 이거예요. 수분을 조금씩 이제 얼굴이 먹었죠. 이렇게 바꾼 이후로는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열심히 받으려고 한 흔적. 그리고 야 조회수 55만, 조금 있으면 56만 찍을 배드엔딩 극장. 이건 선점과 독점을 정말 잘한 케이스.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컨텐츠였습니다. 56만 결과로 딱 나오잖아요. 이거 한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올렸어. 이게 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게임 스샷이거든요. 다 인게임 스샷인데 저희가 이거를 장면을 뽑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썸네일이죠. 근데 뭐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원래 인게임 스샷만 쓰면은 좀 심심해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살짝만 달라졌는데 훨씬 보기가 편해졌죠. 일단 결과적으로 눈물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피가 생겼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눈이 생겼습니다. 눈! 마왕이 원래 이 장면이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거 마왕 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눈이 없으니까 마왕 눈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무슨 눈이냐면 마왕 중앙에 있는 눈이거든요. 이마에 있는 제3의 눈.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해하겠다 해가지고 노우씨가 도트로 직접 찍으신 겁니다.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썸네일 보고 왔는데 왜 이 장면 안 나오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또 뭐가 있나. 진짜 마음이 아픈 스토리텔러 썸네일. 이것도 진짜 노력이 많이 들어간 썸네일이에요. 스토리텔러라는 게임 자체가 썸네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되게 난감한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번뜩해서 이런 썸네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한 3,40만 찍어야 정상인데 노딱을 먹었어요. 지금 노딱이 걸린 상태여도 조회수가 18만인데 제가 최근에 노딱 폭탄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 뭘 그러려니 해. 지금도 납득이 안 돼. 난 되게 화가 많이 나. 이게 그리고 선정적인 걸로 그 노딱을 먹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는 걸로 노딱을
약을 먹었어요. 사용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동화를 각색해서 그런가? 독살이나 불륜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지금도 좀 납득이 안 돼요. 항소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봤는지 인공지능이 그냥 기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각이 됐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의외로 파워워시 이런 류는 제가 조회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썸네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조회수가 다 잘 나왔어요. 이거 22만. 아, 애초에 파워워시를 찍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좀 약간 기쁨이 관련된 썸네일이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애처가인 게 되게 사람들이 좋은가 봐. 파워워시 말고도 하우스 플리퍼를 히쁨이랑 많이 찍었잖아요. 이게 40만이 넘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히쁨이 캐릭터가 약간 좀 아이들의 덕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쁜 캐릭터이기는 해. 다른 영상들이 조회수가 다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나름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잘 나왔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 이거 15만, 이게 12만. 와, 썸네일 자체는 이게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이게 시리즈로 나와서 그런가? 이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상편이고 이게 하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편을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조회수가 좀 안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역시 썸네일만으로는 조회수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노우씨가 완전 고생해서 만든 개쩌는 썸네일 포장크라파트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인게임 특유의 그림체와 내 캐릭터 그림체를 동시에 아주 잘 조합한 완벽한 썸네일. 이것도 조회수가 지금 22만이네요. 포션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아,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다시 찍으려고 도전을 해봤으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후속편을 찍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건드릴지도? 그리고 야,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아.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노우씨 아이디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우씨가 러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색도 칠하고 2D&  탑디 42만회. 이야, 죽인다. 2D와 탑디, 그러니까 3D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영상도 히쁨이랑 너무 재밌게 잘 찍었고 썸네일까지 잘 나오니까 뭐 이건 조회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노시의 아이디어가, 와, 지금 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히쁨이는 누가 봐도 2D고 플레임은 누가 봐도 지금 3D잖아. 아, 이 오브젝트 튀어나와 있는 게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더 할 생각은 없냐고요? 네, 절대 안 해요. 조금만 더 하면 저희 이혼해요. 이혼시키고 싶은 건 아니지? 이것도 조회수 27만이 나왔네요. 얼티밋 치킨호스. 남자놈들이 빨리 죽는 이유. 아, 이것도 영상 진짜 재밌게 찍었지. 역시 세월간이는 약간 조회수 보증 수표입니다. 모든 컨텐츠들을 다 재밌게 찍을 수 있어, 우리 셋이라면. 그리고 9월 20일 날 올린 덜렁다크 완전판 썸네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영상 길이가 12시간 48분인데 이거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 보통 제 영상이 30-40분이고 거기에 이제 평균 시청 시간이 한 9분에서 10분 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47분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오히려 영상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보다가 마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짧거든요. 10분을 넘기기가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근데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47분이라는 거는 이 영상을 진짜 오래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 13시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몇이야? 32만. 야, 덜렁다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컨텐츠인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댓글도 1000개가 넘었네요.
거의 2021년은 덜렁다크와 함께 했죠. 진짜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덜렁다크 뭐 이번에 새로운 맵이 오픈됐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꺼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판은 그냥 수익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수익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장편이니까 29편까지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올려버리죠.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엄청 효자 영상이 됐어요. 조회수는 솔직히 다른 대박난 영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막 50만, 60만, 100만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총 수익, 이 영상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만을 따졌을 때는 이게 압도적 1위예요. 영상이 기니까 광고 단가도 엄청 비싸고 이게 조회수 100만 넘은 영상보다 수익이 좀 더 높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 썸네일이 되게 이 테두리로 검은색이 탁 서로 간격이 맞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썸네일을 원래 원본에서 좀 많이 아래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 간격이 완벽하게 검은색이 딱딱 맞아도 어느 한쪽이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파워씨의 최근에 올린 영상 요거 이게 보시면 턱만 보세요. 턱 플레임 턱만 보면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왼쪽 하고 있는 거 이 플레임을 엄청 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 심지어 자세히 보면 지금도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올린 겁니다. 올린 건데도 지금 더 낮아져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지우고 턱만 완벽하게 이어서 보면 뒤틀려 있어요. 왼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착시예요. 근데 그거를 착시로 그렇게 보이면 아무리 완벽한 대칭이어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아 보이거든요. 눈을 속이는 거죠. 이게 아마 있을 텐데 자료가 봐봐요. 턱이 지금 엄청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왜 턱이 계속 내려가 보이지? 했는데 옷을 벗기니까 완벽한 대칭인 거야 턱이. 근데 옷을 입히니까 턱이 내려가 보여서 이걸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리고 작업.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미묘하지만 진짜 세세하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는 다 작업을 해서 결과물로 도출을 해낸답니다. 그리고 또 히쁨이가 나와서 대박난 썸네일 41만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썸네일보다는 내용이 조회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굉장히 누구나 다 궁금해할 그런 주제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히쁨이의 그 사이를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반응 보면서 우리가 이쁘게 사랑하는 게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서로 다퉈가지고 막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면은 되게 다시 사랑이 막 파르파르 피어나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뭔가 좀 사이가 안 좋다 하면은 이 영상을 같이 끌어안고 보면은 또 사랑이 꽃피겠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 이것도 영혼을 갈아넣은 썸네일 12분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 썸네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거의 영화 포스터급의 썸네일이 제작이 됐죠.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22만에 멈춰있네요. 이거는 선점에도 조금 많이 놓친 작품이기도 하고 썸네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인게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썸네일 자체는 정말 훌륭한데 영상과 좀 조화가 안 맞았다? 라고 해야 되나? 제 아이디어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고. 이야 2021년에는 참 많은 시리즈들을 만들어 왔었군요. 에펙트 시리즈 1편 2편 아니군요. 이게 3편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2편이군요. 3편 4 5 6 7 8 이때는 이제 시리즈가 끝나고 리노베이션 새로운 업데이트로 배를 꾸미는 시즌이 돼서 이제 기존에 있는 배를 버리고 새로 만드는 그런 썸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든 섬을 발견한 썸네일도 있고 배 완성. 이게 언제 썸네일이지? 이 썸네일이 시리즈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아마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맨 마지막 썸네일일 거다. 리노베이션 바로 직전의 썸네일.
아, 돔 다음이에요? 왜 님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너네 레프트 정말 좋아했구나. 몇 번을 봤는데요. 말하는 거 봐, 멋있어. 와,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건 인정이지. 솔직히 2021년 최고의 썸네일 뽑아라 하면은 난 단연코 이거. 조회수 68만회 산나비. 이거는 장작들이라면은 100이면 100 다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썸네일 뿐만이 아니라 제목도 미쳤어요. 제목도 진짜 고민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짰잖아요. 딸을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간지. 이것도 노우씨랑 수정 엄청 하면서 진짜 나온 작품인데 아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2021년 최고의 썸네일. 조회수도 최고로 높... 네? 내가 다른 영상들을 아직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68만 찍은 거는 좀 경이로운 숫자기는 해요. 댓글도 1700개, 좋아요가 11000개네요. 게임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더빙도 잘 됐고 썸네일도 미쳤고 제목도 좋아.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어우러진 최고의 영상. 딱 하나 플레이가 좀 거지 같았다. 되게 멋지게 컨트롤을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트롤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뒤지고. 어쨌든 그런 영상이었죠. 이걸로 이제 산나비 광고를 찍었었는데 이것도 역대급이기는 했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광고여서 그런가 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이건 근데 러프가 너무 대비돼가지고 덧쩌는 것 같아. 와 이 사람 새끼야. 내가 그린 러프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오셨어요. 와 야, 와쏘리밖에 안 나온다니까? 와 죽어라 그냥. 썸네일은 참 잘 그렸는데 아쉬워요. 또 뭐 있나. 옛날 영상 보는 거 재밌네. 참 비세라 쪽에서도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았죠. 이것도 40만, 이것도 30만. 지금의 트레저 헌터 멤버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얘네는 그냥 일단 비세라라는 컨텐츠는 되게 많이 찍었었잖아. 근데 거기에 게스트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조회수 개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때 찍었을 때가 쉬무등 씨가 막 성장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타서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형이 여기 왜 나와 이러면서 이제 쉬무등 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셨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홍자의 팬들이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홍자랑 취무등 둘 다 캐릭터성이 되게 좋아요. 썸네일로 쓰기가 너무 좋은 캐릭터들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잖아요 봤을 때. 조회수가 아주 잘 나와서 좋구만. 또 쭈꾸루 하면은 제 채널이잖아요 그죠? 쭈꾸루 하면 플레임TV고 플레임TV 하면은 또 잊을 수 없는 게 임과율 썸네일. 근데 솔직히 이 썸네일은 좀 제가 조회수 대박을 노리고 만든 게임은 아니 썸네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조회수 별로 안 나오겠지? 했는데 게임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게임이 되게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좀 진중한 내용을 담은 썸네일이었으면 했었어요. 막 장난스럽게 그냥 막 귀신 나온다고 그걸로 어그로 끌 생각 안 하고 내가 느꼈던 그 생각과 감동을 썸네일로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딱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썸네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청자분들은 그걸 알아보나 봐요. 이게 조회수가 40만이에요. 썸네일을 이렇게 그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다 알게 되나 봐. 이 헝클어진 머리의 여학생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쪽에는 어두운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이고 내용 스포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거잖아요. 조회수 40만이면 솔직히 우리 장작분들 다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조상님인데 조상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안 멋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젊어서 회귀해가지고 지금 이 여학생을 구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조상님이잖아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본 거지. 상태를 보고 분노하지만 이제 구하러 왔다 선한 기운을 표현하고자 배경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아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이렇게 보자. 원래 맨 처음 그렸을 때 이렇게 있었어요. 어두운 기운이 요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둥글게 있었다고. 약간 베리어 친 것처럼. 맞아? 기억이 안 나.
몰라, 이 검은색이 지금 이 밝은 기운에 눌리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되게 많은 수정을 했어요, 배경이. 너는 구원받는다 라는 그 느낌. 어둠이 빛에 이렇게 물러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구도가. 어둠이 많이 줄어들고 밝은 빛이 얘한테 닿고 있다 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언제 작업을 한 거냐? 영상 업로드가 6월 27일이니까 이 반년 넘었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되게 더빙도 잘했고 내용도 좋고 썸네일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이건 제목도 한 건 했다. 조회수 23만 버드겉이라는 되게 병맛 게임이었죠. 이게 제목이 이런 씹 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게임 할 때 떠오르는 썸네일이었어요. 이게 처음 그렸던 러프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목에도 바를 적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고 제목을 이어서 읽을 수 있게 어 이런 씨 이렇게 같은 말이 썸네일과 제목에 있으면은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힐 수 있는 제목, 썸네일을 먼저 보고 거기에 있는 대사를 보면서 동시에 이어서 제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러프 너무 잘 그리지 않았냐? 아 그냥 그대로 그렸는데? 이거 봐 찜찜씨가 트레이싱 했잖아. 지금 조회수 73만 넘은 세이노모. 아 솔직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 게임 되게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저 이 게임 하면서 좀 졸았어요. 그냥 이게 보는 입장에선 재밌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실험만 하는 거라서 좀 잠이 오더라고요. 컨트롤이 전혀 필요 없는 게임이어가지고 좀 졸면서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제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고 조회수가 완전 대박이 난 게임이죠. 근데 그 대박이 난 것 중에 제목과 썸네일이 한몫한 것 같아요. 게임 내용도 재미있었지만 이거는 진짜 썸네일과 제목이 정말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가 내밖에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는 점점이 제목이고 이것도 수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딱 제가 생각하던 그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게 러프가 있네요 마침. 초안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 얼굴 안 보이고 뒤통수만 굽은 허리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러면은 이 캐릭터한테 꽂힐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썸네일에서. 얘가 아니라 이거에 꽂혀야 되는데 너무 캐릭터성이 강했어, 이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성을 죽이고 반말로 바꾸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원래 채색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이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엄청 까고 이렇게 했다가 눈이 살아있죠. 캐릭터성을 더 죽여야 됐었어요. 보색깔 바꾸고 이제 옆에다 화분 더 해서 회사 같은 느낌. 이게 진짜 살짝 보이는 건데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캐릭터성을 완전 죽이기 위해서 눈을 아주 단순하게 그렸죠. 가끔은 다운그레이드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화려하고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잘 나온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좋았고 확실히 21년에는 인싸 스트리머 분들과 합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조회수가 48만? 갱비스트 같이 찍었었죠. 뒤에 배경 봐 졸라 개판. 이것도 많이 봤지? 아 이거 요즘 알고리즘으로 또 계속 나와요? 한 번씩 또 봐주는 걸로. 재밌었어. 꼬가미도 캐릭터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우리 둘을 부각시켜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올해에 이 시리즈를 시작했었었네요. 썸네일 시리즈, 썸네일 제작 과정 보여주는 거 있잖아. 와 근데 이건 진짜 대박 아니냐? 러프를 그대로 이렇게 확대해서. 예? 예?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 그죠? 아 이건 2020년 거네? 이게 이제 썸네일 시리즈 1편이구나. 아 썸네일 시리즈 1편은 2020년 거고 이게 2021년에 나온 거네. 2가 3월 달에. 오 근데 세월 되게 빠르다. 우리는 이 영상이 되게 뇌에 선명히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작품이라니. 대망의 첫 시리즈 시작 얼렁다크 2021년 2월 14일 날 첫 업로드가 되었군요.
그리고 이것의 영상의 조회수는 33만. 초장편 시리즈 치고는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온 게임이죠. 참 신기해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얼추 2021년에 있었던 영상들을 살펴봤네요.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 위주로 봐왔는데 지금 딱 봐도 거의 대부분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이제 평균 조회수 20만, 기본적으로 20만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성공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썸네일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쭉쭉 갑시다. 그래서 뭐였냐? 2021년 최고의 썸네일은 뭐다? 사나비야! 간지. 역시 부모가 제일 위대한 법이지. 빨리 이거 정식 발매되면 좋겠는데. 2022년에는 어떠한 썸네일이 최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올해 말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